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불금, 즐거운 주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5월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리폼 대기 중이며 오늘 출고 차량도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외장 쪽 ABP 컬러고요. 사이드 스텝 보고 있고요. 요즘에 새로 출시된 바디킷, 후면 바디킷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듀얼 머플러도 비춰보겠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외장 쪽은 바디킷, 사이드 스텝, 듀얼 머플러, 전면 바디킷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하이루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비행기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담대 목소리에 얼마만큼 섞일지 저도 편집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출고 차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노우 화이트 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옵션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에서는 이렇게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아래쪽엔 솔라가드 노블레스 Z 반사 필름, 그리고 하부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렁크 오픈하고 영상 담을 건데요. 후석 쪽부터, 매일 앞쪽부터 갔는데 오늘은 반대로 후석 쪽부터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가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요즘 한창 유행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7인승 모두 나오죠. 트렁크 3D 매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짐을 싣거나 김치 등을 실을 때 이물질이 아래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턱도 있고요. 아트원 쇼핑몰에서 쉽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트 배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둘, 그리고 둘, 그리고 둘, 즉 6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사용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트원에서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즉 폐차할 때까지 아주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트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부연 설명은 측면 쪽에서 한번 하도록 하고, 과연 3D 매트 아래쪽에는 시트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지 한번 트렁크 매트를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싱킹 시트가 아닌 요즘 한창 유행하는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싱킹 시트를 가볍게 빼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설치를 했는데요. 본 수납함은 재질이 PVC 재질이고 최대 하중도 80kg 이상 받을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착 방법은 시트를 빼내고 그 시트를 빼낸 자리에 볼트만 이렇게 그대로 총 6개의 볼트만 체결해주면 설치 끝.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쪽은 자, 이렇게 이중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면 쪽에는 망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여러 가지 세차 도구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설치 안내 역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역시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많은 짐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쇼바 역시, 그리고 잠금 장치 역시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싱킹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소비자분들의 선택이고, 적인 6인승 구조 변경도 가능합니다만은 4년 후 검사 시 원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 여부는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과연 싱킹 시트를 했을 경우에 얻는 거, 당연히 수납, 더불어 무게가 줄기 때문에 약 45kg가 싱킹 시트 무게가 줄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급제동이라든가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후속 쪽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전면 쪽 비춰보면은, 상부 쪽 비춰보면 상부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아트원 하이루프에는 기본적으로 20A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최장 6시간 동안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측면 센터 쪽에 앰비언트 조명은 밝기 및 색상을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등은 기아 순정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 역시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트 구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트원만의 노하우가 있고 여름철 냉기를 골고루 시원하게 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하이루프 디자인은 기아 순정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후석 쪽에서 비치고 있고 후석에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바로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가 상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쪽으로 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1열 2열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에 실내 분위기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1열 쪽에는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요. 이렇게 목베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의 기본 사양인 12.5인치 보조 모니터,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전체 바닥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2열 같이 한번 비춰볼 건데요. 자, 본 차량은 역시 순정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바닥 쪽에 어떤 그 뭔가 변화를 줬는데 바닥 쪽에는 우선 평탄화 작업, 즉 꺼진 부분을 평탄을 해주고 그 위에는 이렇게 누티크 요트 바닥을 2열과 3열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통로석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했고요. 후석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3열도 역시 독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석 쪽엔 커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앰비언트 조명 비춰보고 있고요. 측면 쪽은 역시 설명드렸다시피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탁월하며 프라이버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카니발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살짝 비춰볼 건데요. 후석에서 설명드린 대로 상부 쪽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 가능합니다. 자, 아트원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가 20A가 장착되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조용히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드린 대로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측면 쪽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은 즐거운 불금, 5월의 첫째 주 불금입니다.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날씨도 뒷받침해준다고 하니 야외 나들이 계획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실내 리폼, 차박 캠핑은 물론 여러가지 사용자 용도에 맞는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필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GV046 9인승을 6인승으로 가볍게 타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